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예빌 작업실에도 첨단의 장비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3D 프린트 플래시 포지 어드벤처 3라는 제품인데, 3D 프린트를 처음 접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반조립 상태로 도착을 해서 사용자들이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제품으로 와요. 완제품으로 와서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없어가지고 약간의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제품을 조립하시는 분들은 그게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처음 3D 프린트를 접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번씩 가지는 것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립하고 뚝딱거리면서 만드는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룸식으로 되어 있는 걸 챔버라고 하더라고요. 챔버 타입이 배드 자체의 온도라든가 출력물이 적정되는데 균일한 온도로 매끈하게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이라고 보면 돼요. 작은 방. 자석으로 문이 닫고 열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터치식 액정 패널은 왜 예전에 꾹꾹 눌러야지 작동하던 그런 터치식 패드는 아니고 감도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눌러봐도 부드럽게 살짝살짝씩 터치를 해도 꾹꾹 누르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정전기 방식인가 본데,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조명도 이렇게 따로 켤 수도 있고, 켰다 켰다 할수 있고, 카메라. 출력물이 장시간에 걸쳐서 출력물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나중에 한번 실험은 따로 해볼 건데, 이게 또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작업자가 외부에서 다른 볼일을 보다가 출력물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건 한번 추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멘트를 교체를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노즐의 온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로 필라멘트를 제거하다가 보통 필라멘트를 이송해 주는 기어 부분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 부품이 파손될 확률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런 교체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교체를 원한다고 선택을 하면 익스트루드가 가열이 돼요. 익스트루드가 가열이 되면서 일정 온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필라멘트를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필라멘트가 제거되는데, 이게 필라멘트가 공교롭게도 하얀색이라 가지고 튜브에서 배출되는 것이 제대로 보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밖으로 손으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또 새로운 다른 종류의 필라멘트를 교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배출된 필라멘트는 이렇게 보이는 화살표 방향으로 집어넣으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곳으로 집어넣어 주면은
기어에 맞물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기존의 필라멘트를 꺼내고 새 필라멘트를 공급하고 OK를 눌러주세요. OK 누르면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하죠. 그러면은 문을 조립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즐 쪽으로. 노즐이 가열이 돼야지 필라멘트가 끝까지 삽입이 되니까, 예, 지금 가열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필라멘트가 압출이 되면은 OK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실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OK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필라멘트가 끝까지 다 들어온 거죠. 필라멘트 롤이 왜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냐면 3D 프린트기 전용 필라멘트를 이용해야지 필라멘트 롤이 안착이 되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이거보다는 더 큰 사이즈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품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필라멘트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제가 자주 쓰는 필라멘트를 소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이즈의 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 같으니까 어떤 타입의 롤이라도 보완이 되도록 이런 거치대를 만들어 둬요. 이것도 3D 프린트로, 그리고 이것도 3D 프린트로 출력을 한 건데 베어링을 넣어 가지고 이런 구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파일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 필라멘트가 전용 필라멘트예요. 어드벤처 3의 전용 필라멘트. 꺼내서 볼까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랑은 이렇게 키 차이가 조금 나죠? 이게 전용입니다. 이렇게 키 차이가 나요. 이거는 쏙 들어가는 사이즈고, 근데 저는 2kg짜리를 주종으로 쓸 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D 작업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처음 들어온 기계에 저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좀 적응을 한 다음에 3D 파일을 로드 시켜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3D 프린트를 사용해 보기 전이니까 왕초보죠, 왕초보. 그러나 예, 다음 편에는 프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상 우리 여기 최첨단 새 식구 들어온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아마추어 같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